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이쌤입니다. 기말고사 끝났잖아. 시험 어떻게 잘 봤어? 이번에 2학년 시험은 굉장히 어려웠는지 블로그에 한줄 해서 올려놓은 거 있었잖아. 근데 그게 보니까 조회수가 1000건이 넘더라고. 어쨌거나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오늘 눈도 많이 왔네. 그렇지?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내고 그 다음에 2023년 새해에는 단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방학 동안에 조기쌤과 함께 수능 필수 2000단어 꼭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수능 필수의 2000단어 정리, 오리엔테이션 시간 갖겠는데요. 본격적인 1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파일 단어장 있다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구매하고, 그 다음에 만화책 주문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선세차장 알바 해본 친구들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거 이번 연도에 선세차장 알바를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이게 선세차장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하죠. 하나는 차량을 갖다가 맨 처음에 들이고 입고하고, 그 다음에 다 세차가 끝난 다음에 출고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일종 보통 있어야 되겠죠? 뭐 대형까지는 필요 없고, 됐지? 그 다음에는 차량이 몰릴 때는요, 엄청나게 몰려요. 쉴 틈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버티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선세차장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랑 그 다음에 체력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신이나 수능 1등급을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네 가지를 꼭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자, 독해력의 기본이 되는 뭐야? 여기 단어하고, 수거, 어휘 실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휘 실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문법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구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끌어읽기하고, 직독직해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게 독해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문제를 빨리 푸는 그 스킬도 익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선생님하고 같이 모의고사 분석 정리하면서 유튜브 찍을 때 주제문, 그다음 빈칸 추론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확실히 보여줬죠? 주제문 해서 뭐 핵심문을 잡아라, 그다음에 핵심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주제문 잡는 것, 그다음에 서술형 잡는 것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스킬도 필요한데, 봐봐, 이네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가장 중요한 거 이거지, 이거 어휘 실력. 그래서 다 이건 뭐 다른 거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익혀지는데, 이 어휘 실력이 기본적으로 잘 받쳐만 주면, 한마디로 말해서 단어발이 좀서 있다, 그러면 적어도 모의고사 2등급은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쭉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단어발이 중요하니까, 단어가 중요하니까 이번 겨울방학에 선생님과 함께 수능의 기본이 되는 필수 어휘 꼭 한번 마스터하고 가자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수능 필수 어휘 2000단어 정리를 마스터하기 위한 조기쌤과의 약속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네 가지를 쭉 이렇게 한번 하면 되겠네. 그 우리 지금 파일 단어장에는 한 번에 그 1페이지에 단어가 1번부터 해가지고 50개 쭉쭉, 그 다음에 51번부터 100개 이렇게 50개씩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쭉 50개씩 토요일 날, 일요일 날안 쉬고 계속 오게, 끊임없이 consistently, efficient. 그래야.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50개씩 계속 가면은 2000단어니까 얼마요? 40일이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일단 40일 날 가보고, 40일 동안 완성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지가, 파일을 이제 나중에 구매해보면 알겠지만, 테스트지가 한글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영어가 있어요. 일단은 한글 테스트지를 먼저 한번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한 200개 정도 가가지고, 영어 단어 할 때는 반복습이 중요하니까, 200개가 끝난 시점에서, 그 다음에 영어 테스트지를 한번 시험을 봐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10번 하면 어떻게 돼 있어? 500개 되겠잖아. 그지? 그러면 500개가 끝나면은 처음부터 다시 전체 복습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자,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단어를 지금까지 계속 외워봤잖아. 근데 어때?
애음은 까먹고 애음은 까먹고 그러잖아. 그래서 일단 애웠다. 그러면 이게 여기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 그래프는 기억력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이 박사님이 만든 건데 에빙하우스의 망각이론이라는 그런 곡선인데 우리가 뭘 어떤 걸 학습했다. 단어를 외웠다 그러면 여기 봐봐. 10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루만 지나도 세상에 70%가 망각된다고 이렇게 써졌죠. 그러면은 단어를 외웠어도 한 2, 3일 지나면은 또 까먹고 그다음에 계속 외우다가 한 10일 정도 되면 단어를 외운 것, 그다음에 안 외운 것, 막 기억 까먹은 것, 그래, 혼재되어 있죠. 그러다가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 그게 딱내 것이 되잖아. 그러면은 생각해봐. 친구 이름, 그다음에 집에 전화번호. 지금 집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 있냐? 아, 치매가 아닌 사람. 우리가 나중에 뭐 해가지고 설령이 잘못돼가지고 나이 많이 먹어서 치매가 걸리면 몰라도, 그다음에 집 전화번호. 그럼 친구 이름은 딱 기억하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 바로 반복을 통해서 그 학습한 내용을 뇌에 장기 기억으로, 예? 장기 기억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을 통해서 반드시 어쩐다고? 예? 꼭 그것을 갖다 뇌에 장기 기억장치로 보내가지고, 예?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그 지금 카페에 올려놓은 그 여기 그 포스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반복이 중요하다. Repetition makes perfect. 반복이 완전을 만든다. 예, 그래서 단어 외울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반복학습, 반복, repetition 이게 중요하고요. 그거 이제 잠깐 그 여담이긴 한데 세종대왕의 독서 습관이 뭐예요? 아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백독백습이잖아. 100번 읽고 그 내용을 갖다 100번 썼대. 세종대왕이 그러셨다는데 우리 보통 사람이야 닐러 무슨 말이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단어 학습이든 일단 공부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반복이 중요하니까 네, 반복 학습해가지고 자 반복 학습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를 외울 때는 관련 문장 예문하고 함께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앞전에 헤마 학습법에서 1탄 2탄에서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잖아, 그지? 근데 우리 단어장에는 이 문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장은 어디에 있냐? 선생님이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카페에 정리를 잘 칼같이 정리해놨어요. 한번 보시면 감탄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관련 문장들을 서브노트로 만들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 선생님 만들어봤는데 직접 이렇게 서브노트를 한번 만들어보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한번 거기 있는 관련 문장 뭐 어떤 거냐면 어드밴스라고 맨 앞에 어드밴스 있네. 그럼 어드밴스라 어드밴스 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문장 쭉 보이죠? The advances made in that field. 그 분야에서 만들어졌던 진보가 grounded science. 그렇게 맨 위에 여기 자세히 한번 봐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쭉 한번 만들어보고 이 필기를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 단어가 내 것이 되면서 여러분의 독해 실력이 10배 팍 늘어난다는 얘기죠. 10배. 독해 실력이 문장을 통해서 10배 상승해요.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래서 반드시 여기 써져 있네. 매 강좌마다 단어를 들으면서 반드시 서브노트를 작성하고 그래야만 독해력 실력이 10배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자, 뭐가 나올까요? 맨 처음에 서우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죠. 그 파일 단어장으로 이걸 강의를 진행한다고. 근데 그 파일 단어장을 어떻게 사요? 라고 이제 궁금증을 갖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그 네이버 이 카페나 그 다음에 저기 생긴 블로그에 보면 그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URL이 거기 잡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 탁 클릭하면 홈페이지 이동해서 거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 2, 3년 전에 선생님이 한번 팔아봤는데, 이 학원 이름, 이 꼬리말로 집어넣어가지고 학원 이름자 새긴,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내 이름자 새긴 단어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꽤 선생님들이 그 많이 학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많이 구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학원용은 7만 원이고, 그 다음에 학생용은 저기쌤 교육 꼬리말이 들어가지고, 아까 텍스트 파일 50개 있는 거, 그 다음에 테스트 2개 있다 했죠? 한글,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세개 패키지 묶어가지고 학생용은 3만 원이니까 3만 원 별로 안 비싸잖아, 그지? 그리고 인터넷 강의는 공짜예요, 공짜, 공짜, for
nothing. 그러니까 꼭 그쪽에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가 이 지금 강의를 보고 있으신 학생 여러분들은 그 아래 나중에 그게 아마 링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아마 링크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단어장은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만화책을 맨날 강조를 하는데 이게 만화책이에요. 이게 만화책.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그냥 만화 막 아니라 어때? 봐봐. 만화가 막 전부 다 이렇게 그림도 돼 있죠. 선생님이 이 만화책 하면서 개발 기간만 10년이 넘었어요. 개발 기간만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그동안에 고생한 것은 뭐 이렇게 제외하더라도 정말 외롭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런 걸 무릅쓰고 했으니까 특히 또 이게 어원별로 돼 있어요. 어원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어원학습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의 어원을 알면 거기에 관련된 뭐 어라이브 앞전에 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어라이브하고 쭉 거기서 나와서 라이벌, 라이벌리 나온다고 막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원만 딱 잡아채면은 거기서 단어가 송이송이 막 파생되면서 단어를 많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좀 수능 단어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이 만화를 통해서 이 같이 학습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이 어원별 학습에 이 만화를 통해서 하는 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어원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어원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방대한 지식, 즉 예를 들면 이 백과사전식의 그런 이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선생님이 잘 해놨으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슬레이브, 노예가 영어로 뭐냐? 슬레이브지, 그지? 근데 그 슬레이브가 어디서 왔냐? 옛날에 그 소노바 제국, 신성로마 제국이나 그 다음에 동남아 제국 있었잖아. 그 세상에 배웠지? 거기에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동유럽에 있던 슬라브족이야. 그래서 슬라브족, 슬라브 비슷하잖아. 슬라브족이 노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슬라브족에서 슬레이브, 노예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어원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세계사적인 지식, 또 기타 다른 지식까지 하면서 굉장히 지식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 다음에 국어라든가 영어 독해력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꼭 같이 한번 이거 만화책도 필요하면 구입해서 보세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자, OT 마치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1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